뭐 정확하게 제 예측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확률이 거의 70% 80%는 하방 압력이다. 변동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렸고, 썸네일에도 제가 그렇게 예측을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자, 아침장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세요. 2357인가요? 57을, 아, 67. 67을 깨고 내려가면 주가가 계속 빠질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예측한 것대로 7번, 6번, 7번이 계속 다 맞았습니다. 자, 아까지 2시 이후에 그나마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기술적 반동 구간이 와야 된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요. 못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려가지고, 지금 2327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강한 하방 압력이에요, 오늘.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주가가 밀려서 지금 끝났습니다. 2366. 2326이네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자, 오후 2시쯤에 제가 내일장이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 2320. 맞나요? 맞습니다. 2320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2328이기 때문에요. 내일은, 내일 잘하면은 2300포인트를 깰것 같아요. 내일 2300포인트, 깨질 수도 있습니다. 2320이 깨지면은요, 2320이 깨지면 2287까지,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측을 제가 아까제 미리 제가 해 놨습니다. 썸네일을 한번 볼까요? 자, 230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제가 여기 예측해 줬죠. 2300포인트. 자, 내일은 2300포인트 깨질 것 같아요. 깨지고 얼마까지 하락하냐? 2287. 제가 아까제 썸네일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후장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제 빨리 얘기한 거예요. 빨리 핏이 내라. 오후장 이제 장 끝나면 요렇게 제가 포인트를 만들려고 아까제 2시쯤에 제가 만들어 놨는데 빨리 핏이 내라. 여러분들이 주식 내일 반대 매매 날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코스피 종합 주가 급락 올 것이다라고 제가 아까제 2시에 썸네일을 만들어 놨어요. 2300이 깨지고 나면은 2270까지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놓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놨는데 제 시황대로 내일장에 뭐 틀림없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뭐 100%예요. 그래서 내일 2270포인트가 깨지면 얼마까지 추가 하락이 더 오냐면, 그냥 일단 2270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아직까지 정리 못한 사람들은요, 재수 없으면 내일 신용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내일 장에도 급락장이 아주 강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미리 제 예측을 듣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셨으면 이런 꼴안 당하지 않죠. 자, 저를 빨리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